1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요놈을 만족시키는 새 자연수 DLM이 있대요. 저 식은 뭐 언급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라 이 말인데, 이 말뜻은 흐름은 뭔지 알죠? 절대값, 등차 수열의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이게 당연히 공차가 양수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같아지는데 공차가 음수가 되어버리면요, 마이너스 12부터 점점 떨어집니다. 맞죠? 그럼 어떤 지점에 절대값을 잡더라도 같은 지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0에다가 어떠한 양수를 더했을 때 쭉쭉쭉 하다가 0보다 넘어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가 뭐 만약에 마이너스 12, 9, 6 이라고 왔잖아. 6이라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3,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되는데 이거 절대값이면 둘 다 똑같죠? 지금 이런 케이스라는 거죠. 맞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2가 공차니까 쌤이 반대로 얘하고는 약간 다른 거지만 일단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2에서 양수로 넘어가서 어떠한 지점이 있을 거고 그 두 점을 잡아서 갖게 하는 순수상의 개수거든요. 일단은 뭐 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얘 정리할게요. L이 지금 항 번호가 작아요. 맞죠? 지금 내 말 이해됩니까?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가다가 AL이 있고 0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항 번호가 있겠죠. 딱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0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 근처에 어떤 가까운 항이든지 이런 항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AM이 있고 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야. 그 얘들은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음수예요. 음수. 얘들은 전부 다 양수일 거고 여기 나오는 이 숫자의 절대값하고 여기 나오는 이 숫자의 절대값이 같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말하는 거 이해됐죠?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러면 AL이라는 거는 음수라는 거니까 얘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요. 일반항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적어주긴 할게요. A 더하기 L-1의 D죠. 맞죠? A는 당연히 초항이니까 마이너스 10입니다. L 절대값이랑 절대값 A 더하기 N-1의 D가 됩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2-L-1의 D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M-1의 D 이렇게 된대요. 됐나요? 되겠죠? 자, 여기 둘 다 D가 있기 때문에 D로 묶어내버립시다. 요거 다 일로 넘길게요. 일로 넘기면 요거 마이너스 L이거든요. 넘으면 플러스 L 되죠? 요거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요거의 D 는 얘는 1로 넘어가면 24가 되죠. 되겠나요? 이 양만 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M과 L과 D에 대한 순서상 자연수로 나오는 순서상 잡으라 이 말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잠깐 적어볼게요. M 플러스 L 빼기 2랑 D랑 곱해서 24가 됐대요. 그럼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순서상 잡아봅시다. 얘가 1이면요 얘가 24가 돼야 돼요. 맞나? 그럼 내가 요거만 조금 바로 우리는 M 플러스 L로 바로 적을게요. 요게 1이면요 이게 24가 돼야 되니까 M 플러스 L은 얼마 돼야 돼요? 26이 돼야 되죠. 맞나요? 요건 M 플러스 L 값입니다. 쌤 적어놓은 거는 만약에 얘가 2가 되면요 얘는요 M 플러스 L 값이 얼마 돼야 돼? 일단 이 전체가 10이니까 얘는 14가 돼야 되죠. 따라오나요? 얘가 3이고 얘가 4고 얘가 6이고 10이고 아니 8 12, 24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는 조합 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3이면 얘가 8 돼야 되고 얘가 10 돼야 되죠. 얘가 4면 이거 6 돼야 되고 얘는 8 돼야 되죠. 얘가 6이면 얘가 4 돼야 되고 M 플러스 N은 6 돼야 돼요. 얘가 8이면 전체는 3이어야 되고 얘는 5가 돼야 되고 얘가 10이면 얘가 2 돼야 되니까 M 플러스 N은 L은 4가 돼야 되고 얘가 24면 얘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3이 됩니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M 플러스 L도 쪼개줘야 된다고 이렇게. 맞지?
자, 그러면 더해서 26 되는 건 또 어떻게 잡냐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L이 더 작대요. 그러니까 쌤이 이걸 L 더하기 M으로 잠깐 바꿔놓고 더해서 26이 되는 케이스죠. 그럼 생각해보자. 26만 한번 해봐. 1, 25, 2, 24. 쭉쭉쭉쭉쭉쭉 내려옵니다. 맞죠? 그리고 26을 반으로 딱 쪼개면 얼마 나와요? 13 나오나요? 그럼 13, 13 나오고 14, 12 나오고 이렇게 쭉 내려갈 거란 말이야. 25, 1. 맞나요? 자, 이거는 적으라는 게 아니고 규칙 생각해보자는 거야. 근데 앞에 있는 L이 M보다 뭐 이걸로 잡아도 되고요. 선생님 앞에 걸 작은 걸로 할게요. 보기 좋게. L이 M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요 조합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게 몇 개 나온다? 12개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다 할 이유가 없죠. 왜요? 잘 생각해봐. 얘가 짝수라면요, 반띵 딱 한 다음에 그 반띵 앞에 있는 번호까지만 읽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얘를 쭉 풀면 이거라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닙니다. 14 같은 경우는 1부터 쭉 가서 7, 7 나오잖아. 그럼 바로 앞에는 6개가 있을 거라고. 얘는요, 5, 5로 떨어지니까 4까지고요. 얘는 1부터 4까지 나오겠죠. 맞나? 1, 7, 2, 6, 3, 5, 4, 4. 맞지? 근데 같은 것도 안 되니까 얘는 몇 개 나와? 3개 나오겠죠? 얘는요, 짝수니까 1, 2, 3, 이쪽에 3, 2, 1이잖아. 맞지? 그럼 2개 나오겠죠? 맞아요. 자, 홀수인 경우는 좀 이따 하자. 짝수, 이거는 지금 숫자가 작아서 쉽게 나오는데, 직접 해봐도 되겠지만, 좀 이따 봅시다. 얘가 4인 경우는요, 몇 개 나와요? 한 개밖에 없죠? 1, 2에서 끝나는데 같으면 안 되니까요. 맞지? 자, 그럼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13이라는 숫자가 있다 치자. 얘로, 이거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 잡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 뭐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1, 12. 쭉 가면 6, 7 나오고 7, 6 나오고. 맞나요? 이렇게 넘어가겠죠? 쭉 가서 여기 12, 1 나오잖아. 그러면 얘 번호가 이게 작으려고 그러면 여기만 되거든요. 맞아요? 홀수일 때는요, 이 숫자 1 더한 다음에 짝수 만들고 계산하는 방법하고 똑같죠? 맞나요? 그러니까 1 더한 다음에 14. 그러면 7개 반띵인데 한 개는 빼줘야 되죠. 맞아요? 개수 계산하는 게. 그래서 얘는 6이면 1 더함 6이죠. 그러면 3까지가 딱 반이잖아. 같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개 나오겠죠. 맞나요? 1, 4, 2, 5, 3, 4. 아, 뭐하나 내가. 1, 4, 2, 3, 3, 2, 4, 1이니까 딱 두 개만 나온단 말이야. 그냥 해도 상관은 없지만 더해서 3 되는 거는요, 1, 2, 2, 1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나와요. 얘도 어떻게 한다? 1 더한 다음에 나누고 1 빼면 되는 거죠.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였어요. 개수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 되죠. 맞지? 이 세트에 이만큼 나오고 여기에 D값이 1일 거니까. 맞나요? 다 다음 얼마 돼? 요거 10이고 요거 10이고 요거 3, 2, 2, 2, 6, 9 이거 9고 19에 12, 31 나오나요?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이게 내용은 그렇게 막 까다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뭐 쓴 것도 없잖아요, 식을. 맞지? 한번 봐놓으면 다음엔 안 틀린 문제 정도 될 겁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항이 음수고 여기서부터 합을 계산하고 있는데 합을 계산해서 S에 대한 합이 같아지는 게 3개가 나오면 절대값식에서 S, 그러니까 AL이라는 놈하고 AL 플러스 7이라는 놈하고 AM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값이 지금 뭐라는 거야? 뭔지는 몰라도 맞죠? 이게 지금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3개가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S 요거에 대한 합이랑 여기서부터 요렇게 대한 놈의 합이랑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한 놈의 합이 다 같으려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이 사이에 0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 되죠?
요 사이에 0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뭐 10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플러스 10일 거고, 아니 미안, 마이너스 10일 거고. 다시 왜냐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서로 대칭 관계라서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0, 5, 10 이렇게 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0이면 요것도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좀 더 양수를 더하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10이 될 거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SL 이꼴 음수고, SL 플러스 7 이꼴 음수고, SM 이꼴 음수일 거예요. 당연히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고 이건 항은 양수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지금 문제는 S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SL은 2분의 항 번호가 L, 그리고 첫 번째 항이 A.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0 나왔으니까 쌤 바로 할게요.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0, 마지막 항은 뭔데요? 마이너스 30 더하기 L 마이너스 1의 D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L 마이너스 1의 D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얘 절대값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저놈은 마이너스를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 풀고 마이너스 줘야 되겠죠. 얘랑 같더라. 두 번째도 뭐야? 음수죠.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 주고도 갈게요. 2분의 항 번호는요 L 플러스 7까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하고도 가면 마이너스 60 더하기 L 마이너스 L 플러스 6의 D가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SM은요 양수일 거예요. 그럼 2분의 항 개수는 M개고요 마이너스 60 더하기 M-1D가 됩니다. 됐어요? 됐죠? 이제 이걸 연립해서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일단 2는 날리고요. 자, 근데 이게 식 정리하기가 힘들다, 맞지? 맞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식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 형태로 바꾸어서 풀 수 있다라고 했잖아. 일단 얘도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래프 형태로 바꿔놓고 푸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의 절대값은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프로 바꾸면 길이가 돼버리거든요. 좌표의 길이. 일단 L과 D에 대한 관계 뭐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이 D에 대한 식을 쌤이 지금 이걸로 안 풀 거거든요. 보세요. D하고 이 D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만든 L과 D의 관계, 이 식에서 D에 대한 식을 L 끌어오면 M과 L에 대한 관계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맞지? 근데 그걸 구한다 하더라도 형태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쌤이 봐봐. SN 형태에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식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쌤이 약간 바꿀게요. SN을 먼저 구하고요. 어차피 L과 M과 L 플러스 7은 항 번호이기 때문에 N자리에 대입만 시키면 되거든요. 맞지? 내가 그래프 형태로 봐줄게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푸는 경우 문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 유형으로 본다 생각하고 봅시다. 2분의 N에 마이너스 60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되겠죠? 이 문제라면. 맞죠? 요거 잠깐만 지우고 갈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를 이 방법으로도 풀어줄게요. 지금 이 답지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봐봐. 얘는요, 잠깐만 보세요. 안 지워도 됩니다. 요거요, n에 대해서, n이 변수잖아요, 지금. 맞지? 그래서 내가 2차 함수 꼴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n이 지금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곱하면 2차 함수거든요. 2분의 1 n제곱이죠? 그냥 요렇게 볼까? 2분의 1의 n에, 잘 보세요. 요거 dn이죠? dn.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빼내면 60 플러스 d에 이렇게 되죠. 이거 2차식이죠. 무슨 이해돼요? 2분의 1x에 2x 마이너스 5 지금 이래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얘로 n을 x처럼 취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얘는 x, 이거 0 되게 하는 값이 n이 0이거나 또는 n이 d분의 60 더하기 d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n축이란 말이야, n축.
맞죠? 그러면 얘는 이게 0이겠죠? 이거는 뭐 필요가 없을 거고 n이 음수는 안 나올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요 지점에 n의 좌표가 d분의 60 더하기 d가 된다고요. 맞죠?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이걸 내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SL은요 L항의 합이지. 합. 난 이게 지금 무슨 축이야? SN에 대한 값이잖아. 이게 SN 값이거든요. N에 따라서 SN이 이렇게 나옵니다니까. 맞나요? 근데 문제는 SL을 묻기 때문에 L만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근데 SL이 음수고 SL 플러스 7이 음수고 이 그래프 보면 무조건 이 방법밖에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축이 대충 여기 있다 치면 축이 대충 여기 있다 치면 자 요 지점에 요게 L번째래. L 그러면 요 지점에 L 플러스 7이 돼요. N의 값이. 그래야 SL 값 이거는 지금 뭐야 SL도 되고 또는 SL 플러스 7도 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애들 둘이 절대값도 같고 부호도 같으니까 똑같은 값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길이로 보면 되겠죠. 절대값이란 말은.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 어딘가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도 여기 있겠죠. 요 길이. 맞죠? 이때 요 항번호가 뭐다? 요 M이다 이 말이야. 되겠어요? L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SL 값이랑 L 플러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SL 플러스 7은 같은 값이잖아요. M 집어넣었을 때 얘는 SM이죠. SM과 SL은 부호만 반대로 절대값은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길이는 같다는 거잖아. 맞나요? 맞죠? 자, 이거를 아까 적었던 식 있죠? 적었던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야? L 집어넣은 값하고 L 플러스 7 집어넣은 값하고 같더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식 적었다가 잠깐 지웠지만 이렇게 안 풀린다. 그 식을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우지 마라 했던 거잖아. SL이 뭔데요? SL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했던 거. SL이 뭔데요? 2분의 L에 마이너스 60 플러스 L 마이너스 1D죠. 맞나요? 2분의 L 플러스 7에 마이너스 60 더하기 L 플러스 6에 D 나오잖아요. 아까 두 개 이렇게 연립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 식이라고요. 내가 지금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Y값이. 이해 되겠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요. 이거 이로 이로 날라가고 마이너스 60L 플러스 L 마이너스 이거 되고 L 플러스 7에 아 계속 왜 글자를 계속 넣어? 아 미안 이것도 잘못 적었죠? 여기도 L이 있어야 되죠? 맞죠? 얘는 마이너스 60에 L 플러스 7에다가 L 플러스 아이 미쳤어 왜 T로 적나 계속 L 플러스 6, L 플러스 7, L, D 이렇게 되네요. 맞죠? 이거 D로 정리하면요. D로 정리해 봅시다. 이거 L 제곱 마이너스 L. 요거 풀면 L 제곱 마이너스 L 제곱 플러스 13L 마이너스 13L 이항한 겁니다. 42 마이너스 42의 D는 얘 넘어오면요. 마이너스 60L, 마이너스 420, 얘 넘어오면 플러스 60L이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420만 남아요. 맞죠? 그래프를 이해시킨 거고 식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L제곱,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4L, 마이너스 42가 계산 틀리면 이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4로 약분돼버리면
L 플러스 3의 D는 30입니까? 맞죠? 그러면 L 플러스 3이랑 D랑 곱해서 30 나오는 L 값 잡아줘야 되는 거야. 됐나? 근데 L은 지금 무조건 뭐예요? 자연수죠. D는 뭔지 언급이 없었지만 범위는, 아, 얘도 나왔네요. 자연수네요. 그러면 곱해서 30 되는 숫자가요.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거죠. 왜요? 보세요. 얘는 요게 30 되려고 그러면 봐보세요. 이게 1이고 이게 30 돼도 돼요. 원래는 맞지. 근데 D는 1보다, 아, 1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 20을 넣으면 안 되죠. 30을 넣어도 안 돼요. 그러면 30의 약수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5하고 6밖에 없죠. 맞나요? 얘가 5 돼버리면 이 값이 6 돼야 되고, 얘가 6 돼버리면 이 값이 5 될 거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15가 돼버리면 얘가 얼마 돼야 돼? 2 돼야 되는데 L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안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 두 가지가 다란 말이야. 되겠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안에서 얘를 만족하는 걸 잡아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얘를 만족하는 이 L 집어넣었을 때와 L 플러스 7 집어넣었을 때가 같더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L이 3이거나 L이 2이거나 밖에 없어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얘도 만족하는 거 잡아내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내가 식으로 정리를, 그러니까 식으로 설명을 안 한 거야. 그래프로 설명하고 문제 풀이는 당연히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 얘랑 얘랑 정리한 다음에 L과 관계식을 구하고, 맞죠? 또 이렇게 구해가지고 또 관계식 구하고, 식이 세 개니까 조건이 세 개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해서 풀려고 그러면 식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주겠다고. 자,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1번 L이 3이면 보세요. L이 3이면 D는 5고요. 초항 마이너스 30이고요. 내가 일반항까지 다 구해버릴 겁니다. 초항이 마이너스 30이고요.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L이 3이란 말은 세 번째 항이 이꼴 얼마다 이거? 아니 S3 미안. S3은 어떻게 돼요? 요거 가지고 일반항까지 구하고 갑시다. 일반항은요, 5N-35죠. 맞죠? 그럼 S3 구하자. S3 어떻게 구해요? 2분의 3에 갈로해서 첫 번째 항이 뭐야? 마이너스 30이고 세 번째 항이 뭐예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5 나오니까 마이너스 20 되죠?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럼 얘가 지금 뭐야? 마이너스 50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5 곱하면 마이너스 75 나오죠? 그러면 SM도 뭐가 나와야 돼? 75가 나와줘야 된다고. 이해 되겠어요? 길이는 같으니까. 요게 지금 1번 경우로 따졌을 때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75인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75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SM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는 M개고요.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 마이너스 60 더하기 M-1D인데 D가 지금 5예요. 그러니까 얼마 돼? 여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요게 75가 돼줘야 된다고. 그럼 양변에 2 곱하면 이거 150 됐고요. 요거 분배시키면 얼마 돼? 5M인데 5M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0이니까 마이너스 65M이죠. 150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5로 나눠 뿌리면 M제곱 마이너스 13M 마이너스 30은 0입니까? 맞죠? 얘는 N-3 M 아닌데 뭐 되죠? 15입니까? M-15 M 플러스 2는 0이니까 M은 얼마 나와요? 15가 나온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쌤 얘가 L이 3이라면 요 놈이 3, 세 번째 항에 있는 합이 마이너스 75였다면 여기 나오는 열 번째 항도 뭐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7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항도 뭐가 나올 거다? 플러스 75가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맞죠? 일단 이렇게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도 봐줘야 되죠. 두 번째는요, 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요식은 필요 없잖아. 요건 요거 찾기 위한 식이었잖아. 맞지? 2번으로 가기 위해서 요식은 지울게요. 공간이 얼마 없어서. 자, 2번으로 가게 되면요, 2번, 5번에는 L이 2고 D가 5, 6이에요. 그러니까 L이 2고 D가 6이고 초항은 30이니까 일반항 AN은 어떻게 돼야 돼요? 6N-36이 돼야 되죠. 초항이 마이너스 30이고 D가 6이니까 맞죠? 그래서 일반항 딱 구해놨어요. 그러면 얘도 S3 얼만데요? S3이 아니고 S2죠. 이번에는 여기 2니까 여기 2일 때 얘기죠. S2가 얼마인지 보여야 돼. S2는요, 2분의 항 두 개고요. 초항 마이너스 30. 두 번째 항은요, 여기 20으로 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24 나오나? 12,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4 나오죠. 맞나? 이거 약분하면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54 나옵니까? 그러면 SM도 얼마 나와야 돼? 54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럼 SM 구하자. 2분의 M에 얘는 마이너스 60에 M-1D. D도 얼마야 지금 여기? 6이죠? 이게 마이너스 54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아니, 플러스 54. 얘는. 맞죠? 항분하고 위에 있으니까. 약분합시다. 이거 바로 할게요. 이거 6. 다 약분되죠? 자, M제곱 할게요. 이거 3입니다. 이거 지금 약분했으니까. 3M제곱이죠. 3M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에 M이니까 마이너스 33M.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54는 0이에요. M제곱 마이너스 11M 마이너스 18은 0이죠. 맞죠? 이거는 인수분 안 되죠? 인수분 안 됐죠, 지금. 9 이해하는 거는 이게 플러스일 때 가능한 거잖아. 맞죠? 이거 인수분이 안 돼요. 6, 3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수분이 안 되면 자연수는 아니잖아. 맞지? 따라서 얘는 만족 못 한다고요. M의 자연수일 리는 없다, 이 말이야. 딴 건 몰라도. 아,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L. AL이라는 말은 세 번째 항 묻는 거고, 두 번째, 얘는 열 번째 항 묻는 거고, AM은요, 열다섯 번째 항을 묻는 거라고. 맞죠? 자, 일반항은 내가 구해놨거든요. 세 번째 항은 뭐예요? 세 번째 항은 15, 마이너스 20이죠. 열 번째 항은요, 플러스 15죠. 그 다음에 몇 번째? 열다섯 번째 항. 얼마고? 75가? 42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요거 빼면 25니까 이거 35 나오나요? 맞아요? 이거 혹시 답 압니까? 35 나오겠네요. 맞죠? 계산 틀린 건 없으니까요. 정리 되겠어요? 3번. 그림과 같이 y는 x-1의 제곱과 직선 y는 mx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하고, 그리고 x는 1하고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그리고 oa, ob, oc의 길을 abc라 한 다음에 뭐 등자수를 이루고 있대요. 자, 일단은 기억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일단 얘 먼저 보는데 문제 나온 조건부터 바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숨겨져 있는 내용이 아닌 대놓고 알려준 거는 써먹어야 되죠. 얘가 중간에 거 어떻게 돼요? 등차 중앙은 중간에 거 두 배는 양쪽 두 개 더한 거랑 같죠? C-A랑 B-C랑 더한 거랑 같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C랑 마이너스 C 없어져요. 그러면 A 넘어가면 얼마 돼요? 3A는 B가 됩니까? 맞죠? 그 얘는 그냥 맞는 말이 돼버리죠. 기억은 쉽게 나와버립니다. 그 다음에 A, CB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걸 좀 잡아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이 점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서까지 여기까지를 C라고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B라고 불렀습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직선의 거리죠. 맞지? 근데 삼각형을요, 내가 이렇게 X좌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수직으로 내려오면 여기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과 여기는 이 삼각형은요, 닮음도 되죠. 맞죠? 닮음도 되는데,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직선이란 말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봐봐.
요거분에 요거 했는 게, 만약에 요거분에 요거 했는 게 기울기가 m이야. 맞나요? 요거분에 요거 했는 게 기울기가 m이고, 이거분에 이거 했는 것도 기울기가 m이고, 이거분에 이거 했는 것도 기울기가 m이라고요. 맞죠? 그럼 내가 이거를 뭐라 한다면, 뭐 ak라고 한다면 얘는 bk가 될 거고 얘는 ck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닮음이니까. 어? bc가 바뀌었죠. sorry. ck 예, bk 요게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맞나? 맞죠? 그러니까 요거분에 이거 한 거랑 이거분에 이거 한 거랑 이거분에 이거 한 거나 또는 이거분에 이거나 이거분에 이거나 이거분에 이거나 다 똑같은 형태인데 닮음이니까 내가 이렇게 길이를 놓을 수 있다고요. 맞죠? 그러면 봐봐. 요 점의 좌표는 y 좌표는 뭔지 몰라도 일단 x 좌표를 내가 ak로 놨으니까 ak 콤마 뭐가 나오겠지. 요 점의 좌표는요 bk 콤마 뭐가 나오겠죠. 맞나? 근데 그 나오는 y 값은요 요게 집어넣나 요게 집어넣나 똑같은 값이 돼야 돼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내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x-1의 제곱과 mx가 만족하게 하는 이게 성립하는 두 근을 내가 뭐라는 거야? m이 아니고 ak와 bk로 둘 수 있는 거죠. 맞나요? x-1의 제곱이라는 그 그래프와 mx라는 그래프가 만나게 되는 갖게 되는 지점의 x좌표가 ak와 bk니까요. 그러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x제곱 조금 빠르게 할게요. 얘는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나오죠. 얘는 m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의 x 그 다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버려요. 맞나? 그럼 다시 이걸로 내가 아는 게 뭐냐면 선생님 얘는 이 두 근이요 합이 얼마냐면 ak랑 bk랑 더한 놈인데 얘가 m 플러스 2가 돼버립니다. 맞나요? 두 근의 곱은요 ak랑 bk랑 곱하는 건데 얘는요 1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여기는 요 점도 하나 해보시죠.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ck는요 애초에가 1이에요. 여기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일단 ak 곱하기 bk가 는 1이니까 얘는 abk제곱이 1이라는 거고 맞나요? 맞죠? 근데 얘가 1이면 ck도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제곱해도 1이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뭐라는 거야? ck제곱으로 넣어버릴게요. c제곱 k제곱 sorry 됐나요? ck를 1이라고 하면 ck를 전체 제곱해도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정리하면 뭐 나냐면 보세요. k제곱하고 k제곱하고 날라가면 ab는 c제곱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얘는 acb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게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등비 중앙이 되어버리니까. 맞죠? 그래서 니은이 acb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 맞는 말이 되어버려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디귿은 뭐냐면 m 플러스 2의 제곱이 3분의 14인데 m 플러스 2가요 여기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뭐냐 두근의 합이에요. 두근의 합.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조합한 조건으로 가지면 두근이 지금 뭐야 두근이 이거죠. ak 더하기 bk니까 k에 묶어서 a 더하기 b 요게 얼마인지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k가 얼마였어요? 10분의 1이죠. 맞죠? 그럼 얘는 10분의 a 더하기 10분의 b가 되나요? 이거요 이거 지금 문제 제곱돼 있죠? 맞죠? 이거 나 제곱 한번 해볼게요. 미안. 쌤이 요거를 요게 이건데 이걸 제곱을 해볼게요. 이거 제곱하면요. 이게 지금 C분의 A 더하기 B거든요.
맞죠? 근데 이걸 통으로 제곱해버리면 이게 요게 되죠. 그럼 얘도 이거 제곱하면 되죠. 그럼 제곱하면 분모는 C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 지금 AB가 C제곱이니까 아 문자를 쌤이 없애야 되는데 왜 눈이 안 보이나 이거 큰일 났다. 다시 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풀이 안 할게요. 지금 어쨌든 나가야 돼. B가 3A라는 건 내가 지금 안 써먹었어요. 쌤이 지금 A하고 B하고 관계식을 몰라가지고 문자 정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안 돼요. 근데 B가 3A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B 대신에 3A 집어넣고 K 대신에 C분의 1 집어넣고 그럼 이거 K분의 얼마예요? 3A 제곱입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 놔둬. 이것만 보면 3A 제곱이죠. B가 지금 3A니까 이거 3A 제곱이 C 제곱이니까 C하고 A하고 관계가 나와버리죠. 쌤 다시 해줄 거예요. 봐봐. B 대신에 3A 집어넣으면 3A 제곱이 되고 3A 제곱이 C 제곱이니까 C 제곱 나누고 3 나누면 C 제곱분의 A 제곱이 3분의 1이 되잖아. 맞죠? C 제곱분의 A 제곱이 3분의 1이 되는데 아까 이거 제곱시키는 바람에 C분의 A 값 아까 구했잖아. 아까 쌤이 안 보여가 내가 지금 제곱해버렸는데 아까 처음에 C분의 A 적었잖아. C제곱분의 A제곱이 3분의 1이면 C분의 A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B는 3A니까 3분의 3 루트 3이 되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암산으로 루트 3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은 3분의 4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3분의 16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3분의 14가 나왔거든요. 이거 틀렸어요. 틀렸는데 쌤이 지금 이 차 때문에 쌤이 나도 막 해 중간에 나와가지고 가는데 요 조건 안 써먹었으면 다음 시간에 내고 다시 풀어줄게요. 나 말뜻 이해했나요 혹시나? 내가 식을 안 적었어 그 뒤에 거는. 요건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미안하다 쌤이. 나도 급해놓으니까 막힌다 쌤이. 못 찾겠다.